처음에 투자해야 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경매를 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푸른 숲을 바라볼 수 있어서 베란다에서.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있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난...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안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안성에 있는 아파트를 좀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가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지금 입구에 지금 상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동산, 뭐 아이들 학원, 또 뭐 인테리어 가게, 미용실 이런 이제 상가들이 여기에 지금 코프집도 있고,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바로 이 아파트 옆에가 두원 공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여가지고 16평, 16평형부터 해서 31평까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평수가 좀 나누어져 있고요. 102동에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아파트예요. 지금 31평이니까 꽤 평수가 커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제가 안성이 가격이 좋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동, 102동, 103동, 아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이 동까지 4동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정도 되고, 여기 아파트가 지금 14층까지 있어요. 14층까지 있는 아파트에 3층입니다. 3층. 지상에 있는 주차장들도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아까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이제 3층이니까 좀 저층이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앞에 다 터져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옆에가 바로 이제 두원공대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월세를 얻어서 사시는 경우도 작은 평수들은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쵸? 예, 뭐 쓰레기 하나 없이 잘 돼 있네요. 아, 여기 요렇게. 예, 1층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중문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호수는 304호거든요. 예, 3층에 304호. 여기네요. 우편물이 지금 보시면은 하나도 없이 깨끗하죠? 예, 쌓인 게 없어요. 예,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요 뒤쪽에가 이제 보니까 102동과 103동 사이에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이런 정리하는 위치네요. 아, 햇빛은 참 잘 들고 좋네요. 예, 햇빛은 굉장히 잘 들어요. 이제 베란다 쪽으로는 아주 거의 정남향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햇빛이 드는 위치에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한 층에가 여러 가구가 8가구씩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두 대씩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깨끗하네요. 뭐 새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관리하셔서. 오, 복도형이라서 그런지 로비가 상당히 넓네요. 그쵸? 자, 3층에서 바라보는 뷰는 어떨까요? 네, 3층이라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아이들 놀 수 있게 축구장 같이 잔디를 다 해놨네요. 네, 주차장도 넓고. 여기 지금 복도가 꽤 길어요. 아파트가 엄청 길어서 평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뭐 저 안쪽에는 이제 짐을 좀 많이 이제 해놓으셨고, 여기는 깔끔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겨울에 바람 불고 이러니까 베란다도 샤시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고, 복도에 중간에 중문을 다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입주를 하시거나 뭐 월세를 놓으시는데 크게 제가 볼 때는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307호, 예, 308호까지 예, 한 층에 8호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비상계단인 것 같아요. 여기로 나가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 나무가 너무, 보여드릴게요. 나무 너무 멋있어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동네가 일단 조용하고 좋네요.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푸른 숲을 바라볼 수 있어서 베란다에서 새는 잘 나갈 것 같아요. 대학교가 옆에 바로 있어서 백이동은 바로 앞에가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 키우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 혼날라나? 자, 1분만 앉을게요. 1분만. 저의 몸무게를 얘가 지탱을 할 수 있을까? 지탱을 하네요. 오, 좋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해. 얼른 내릴게요. 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안락하고. 네. 경매로 하셨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격이겠죠. 자, 이 물건은 원래 1억 2천에 이제 나왔다가 지금 한번 유찰돼서 8,40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31평 아파트가 8,400만 원이 경기도권에 웬 말입니까? 보통 이제 뭐 5,500만 원의 원룸이거나 원룸형 아파트거나 그랬죠. 다 평수가 좀 작은 거. 야, 근데 31평 아파트가 8,400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안성에서 소개해드린 것들 중에.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페인트도 최근에 좀 칠했는지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20년 된 겁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까도 보니까 관리소 아저씨랑 두 분이 왔다 갔다 아주 엄청 분주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 걸 보면 엄청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뭐 임대를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셔도 되고 전세나 이런 이제 세를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제가 잠깐 해드리면은 이 물건은 토지가 거의 18평에 가까운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평수는 21평, 그러니까 21.8입니다. 그러니까 22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전용평수가. 그리고 분양평수가 31평. 여기를 만약에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2천에 한 60 정도 월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경매로 낙찰받을 때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면 보통은 한 70%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잘 활용만 하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도 저렴하고 처음에 투자해야 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경매를 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 아니어도 내 집장만 하실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착하고 좋은 가격이고 아파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파트에 제가 단점을 찾아보자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금액대에 단점을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없어요. 없어. 다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 지하철 없다는 건데, 예, 안성 자체가 뭐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세요. 6천만 원에 전세입자가 이제 살고 계시는데, 우순이셔가지고 조금 영도에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뭐, 예, 입찰을 진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게 31평형이니까 지금 거래가 되는 그 최근 시세를 좀 보면은 뭐 한 1억 2천대에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세는 뭐 한 7천, 8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자를 이제 내보내실 때 이제 명도에서는 조금 6천만 원에 지금 세입자가 이제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빼고는 문제가 거의 없고 이제 임장을 혹시라도 낙찰을 받으실 분들은 관리소에 오셔서 관리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숙제. 왜냐면 제가 이걸 관리비를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입찰하실 분들은 꼭 한번 와보셔야 되잖아요. 오셔서 관리소에 들리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 네일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하주차장 한번 내려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하주차장이 이게 땅이 넓어서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즘에 이제 좀 이제 제가 건강도 이제 회복이 되고 해서 그 경매 세미나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또 필요하신 분들 세미나 듣고 싶다, 복마마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예, 세미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꽤 넓어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여기 백이동의 지하주차장이네요. 전기차 시설도 다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정부에서 저렇게 지원해주니까 전기차 시설들도 다 돼 있어요.
지하주차장도 보시다시피 엄청 깨끗해요. 예, 이런 천장 같은 데도 보셔요. 페인트 칠한 지 다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돼 있어. 사실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막 이런 데 집값들이 막 요즘에 아파트 32평 하나가 막 10억씩 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그런데요. 그런 것만 쳐다보고 내 집장만 하는데 막 가슴 아파 하시지 말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좀 동선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하면 이런 집도 장만하셔서 편하게 내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8,400에 평택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복마마의 오늘 임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